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이 가지나무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지가 이제 제법 많이 컸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제일 하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겨까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예. 이 밑에서 생기는 겨까지들은 최대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은 하부 쪽인데 이렇게 겨까지가 나오죠. 이것도 자르고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잘라줘야 되느냐. 바닥 쪽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10cm 정도 되잖아요. 요 가지들은 예, 너무 낮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복잡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최소한 20cm 정도 되는, 그럼 마디수로 봐서는 뭐 한 4마디 정도 되겠죠. 요것부터는 키우면 이제 가지가 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러한 그 가지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잎들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잎들은 이제 기능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잎들도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한 20cm 정도의 높이에서부터 나오는 가지들은 보면 좀 튼튼하게 나옵니다. 요것들은 이제 키우고, 그 하단에 있는 모든 잎들은 싹 제거를 해서 예, 깔끔하면서 건강한 애들만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 꽃들이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기죠. 지금 현재 생기는 요런 애들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작물들은 영양분을 꽃과 열매에 가장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가다 보면 초기에 줄기와 잎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가지를 두 포기를 키웁니다. 두 포기만 키워도 예,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열거든요. 자, 이것도 봅시다. 밑에 있는 잔잔한 잎들은, 가지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한 20cm까지는 나오는 모든 겨까지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겨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는지. 여기서 튼실하게 못 되면 지금 여기 위에 나오는 애들을 키우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요 한 20cm 가까이 되지만 한번 지켜보고, 예, 그거는 조금 더 크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요렇게 예, 가지가 이제 딱 크기 시작하면 예, 가지를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가지가 번창해지면서 많이 엽니다. 예, 오늘은 가지나무 초기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